앞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딘데? 그래서 아 나 지금 형 홍콩인데요. 그랬더니 야 형한테 국제 사랑해! 그게 아닌데. 나한테 화내는데. 아니 내가 여러분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선물 사주겠다고 전화 물어봤는데 끊어 임마! 자기가 그러고 나보고 선물 해요. 너무 싶어가지고. 그러면 김영철 씨한테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네,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화비를 누가 내는 겁니까? 김영철 씨가 내가 낸다고! 내가 낸다고! 내가! 자기가 돈을 내고 야! 국제전화다! 그런데 이게 뭔 상황이지? 제가 같긴 했는데. 네. 아 근데 선배님 이번 네. 뮤직비디오에 저희가 네. 키스씬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원래 제일 처음에 키스씬이 없었어요. 예. 키스씬이 없었었는데 당일날 키스씬을 만들었어요. 당일날 철저히 계획하에. 그렇죠. 예. 같이 그것도. 아니 그럼 여주인공은... 찍기 전에 중간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중간에 하면은 기분이 나빠지면 예. 표정이 나빠지니까 다 찍고 맨 마지막 씬에 키스씬을 그래요. 집에 가기 직전에. 아, 그렇죠. 예. 아, 저기. 아, 태진아 씨. 예. 선생님. 예? 방송 도중에 또 휴대폰을 예. 왜 들고 계세요? 아, 지금. 김혜수 씨 얼굴 보는 거예요. 전 그, 바탕 화면이 김혜수 씨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그렇게 김혜수 씨 같은 경우 제가 30년째 예. 제가 어느 방송든지 나가면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 김혜수. 가장 사랑하는 배우가 누구냐 김혜수. 사실은 사랑은 돈보다 더 김혜수 씨가 할 수 있었었어요. 예. 그 당시 때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됐어요. 네. 그런 얘기인데 네. 그 뮤직비디오 찍을까 봐 급하게 인정했다라고. 급하게 지기 적절하게. 아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예예. 예. 아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나는 김혜수 씨하고 이제 이번에 찍게 되면 예. 키스씬 같은 경우도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바닷속에서 바다 안에서 그래서 그것도 그 바다도 하와이 같은데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그런 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상상해도 친정아버지와 딸 같은 거예요. 노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야. 제작비에 합의금도 좀 준비를 하세요.